영체체험담 솔직해지기님 사연입니다. 6월 마음 세션에서 헤라님이 주시는 영체를 받으며 엉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.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라는 마음을 잡고 살며 사랑받지 못하는 열등한 나를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영체를 받고 내 주변이 모두 사랑이고 무한히 사랑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하지만 단단한 에고 때문인지 헤라님을 쫓아다니며 영체를 받아야 된다는 말에 그 이후로도 사랑 세션, 마음쇼, 헤라TV를 통해 계속 영체를 받으며 내 아픈 마음을 느끼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아픈 마음보단 시비분별과 미움이 자꾸 올라와 괴로웠습니다. 그래서 이번 8월에 마음 세션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고 진한 아픔이 처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조상 중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 가족이 몰살당할까봐 아무 말 못하고 고문당하며 죽어간 여자의 아픔을 느꼈습니다. 항상 나만 힘들다는 마음과 무언가를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말로 힘듦을 표현하지 못해 답답함이 컸는데 그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여자의 마음이구나 싶어 내가 왜 힘들거나 아플 때도 말로 표현을 못했는지 이해가 되고 신기하기도 하고 무언가 얽혀있던 줄 하나가 풀린 느낌이었습니다. 세션 이후로 랜선 마음쇼를 보면서 버림받은 아픔이 강하게 느껴져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도 처음 느껴보고 눈물도 쉴 새 없이 났지만 마음은 서서히 편해짐을 느낍니다. 내가 주로 쓰는 살기와 미움이 알아차려지고 신기한 건 제 3자의 입장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남에게 향했던 미움을 멈추게 하고 나의 아픔을 느껴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영체가 아니었다면 이 단단한 에고는 무의식도 열리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조상의 한도 풀어줄 수 없었을 텐데 영체가 한없이 감사했습니다. 아픈 마음을 더 느끼며 제 강한 고집의 에고도 꺾어나가고 살기와 미움 대신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. 그동안 큰 아픔을 혼자 느끼시며 영체를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헤라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요.